최근 달리던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. 히터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이태훈 기자입니다. 지난 2일 부산 부전동의 한 도로. 차량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불이 나자 인근 시민이 소화기로 진화 작업에 나서 1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. 화재 원인은 엔진 과열이 의심됩니다. 우와. 비슷한 시각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. 시꺼멓게 타버린 차량 엔진룸에서 희뿌연 연기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. 차가 연식이 굉장히 좀 오래된 차량인가 보더라고요. 전기 합선인지 아니면 엔진 과열로 인해 가지고 뭐 했는지 그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.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30% 정도가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. 히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 엔진 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오일이 새거나 전선이 벗겨진 노후 차량일 경우 특히 더 위험합니다. 미세한 그 여러 가지 먼지 그리고 배선 같은 스파크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화된 절연선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사고의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겨울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엔진룸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. 또 오랜 시간 공회전을 했을 경우 시동을 끄고 엔진을 식힌 뒤 다시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